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7월 19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이 오늘 조금 소폭 상승한 금액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35분입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와. 우리 주주님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한대 때려붓고 싶습니다. 한 대. 콕! 박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대한전선,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및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건 맞는데, 주가가, 생각처럼 그렇게 확 급등이 나가지 않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좀 지쳐해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좋은 소식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네, 오늘 거래량이 좀 적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3거래일 연속 중 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네, 오늘 소폭 담기는 했지만, 5거래일 연속 매집을 했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오, 금융 투자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 관련해서, 네, 지금 LS 전선과의 지금 법적 다툼이 있는데,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대한전선,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네, 우리 언제 올라가는지, 그것만 신경 씁시다,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대한전선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이 28조 해저 케이블 공략 고삐, 네, 포설선 차별, 네,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부터 시공까지, 네, 수직 계열화 완공, 네, 충남 당진 공장 해저 케이블 핵심 거점 도약하겠다. 네, 6,200톤급 전문 포설선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 지자체 운항 가능한 동력선을 지금 우리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우리 조금만 힘내봐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은,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어떤 선물이냐? 네, 선물 무료로 드릴 거고요, 제가. 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고요. 010-3178-7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가 2,800원, 우리가 8월 달에 매도할 금액은 18,000원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고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우리 주주님들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72-8706번으로 선물!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제가 2,800원짜리, 네, 우리 주주님들 2,800원에 사서 다음 달에 우리 18,000원에 매도하실 수 있는 선물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요 선물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네, 요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네, 우리 대한전선이 28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략. 네,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님들 조금만, 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대한전선, 네, 10만 원 갈 때까지 끝까지, 네, 방송을 할 거고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은, 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대한전선이 고부 가치, 사업으로 꼽히는, 네, 대한전선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꼽히는 해저 케이블 시장 공략, 네, 속도를 낸다. 그러다 보니까 LS 전선에서, 네, 견제하기 위해서 법적 다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맙시다. 네, 우리 대한전선 언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해저 케이블,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 네, 물론 전용 포설선 인수를 통한
시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화시키고 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생산 인프라 확보 및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S 전선에서 와 이러다가 보면 우리 해저 케이블 목걸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일단 흠집을 한번 내볼까? 아 일단 법적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라나는 이제 LS 전선에 법적 네,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은 해저에 부설돼 통신망과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로 바닷속 수압과 염분을 견뎌야 한다. 접목점을 최대한 줄여 길게 생산하는데 이로 인해 육로 이동이 아닌 해상 이동이 필요하다. 해저 케이블을 바다와 인접하게 건설하는 이유다. 공장 건설 비용이 커 전선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상 풍력 발전 확대에 따라 해저 케이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조를 투자를 하죠. 네. 해저 케이블은 해상 풍력 발전 건설 비용 중 5에서 10% 차지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 CRU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는 2022년 약 6조 원에서 오는 2029년 28조 원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네,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발전에 100조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나라 해상 풍력 100조 원 여기에서 우리 대한전선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제일 빠르게 전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요거 해저 케이블 뭐길래 LS 대한전선 기술 유출 공방 격화. 경찰이 대한전선 상대로 기술 유출 네, 혐의로 이제 수사 본격 착수했다. 해저 케이블 유망 목걸이 급부상, 네, 기술 보안 민감하다. 공장 레이아웃 뺏기기 등 쟁점, 양국이 강경 대응한다. 니네가 우리 거 뺏겨갔잖아. 아니,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대한전선 주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대한전선 LS 전선 기술 유출 의혹 경찰 수사 박차. 핵심 쟁점은 보안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전선은 아무 뭐 그런 게 없는데 LS 전선에서 자꾸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거 우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대한전선 주가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만 우리 신경 씁시다. 네, 주식콜센터가 계속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빠르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무리한 인수합병과 높은 부채율로 부실의 상징이었던 2015년 사모펀드 매각후 부실 자산의 정리와 최근 구리 전력선에 대한 높은 수요로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전선 네, 좀 알아볼게요. 우선 이 회사는 우리 대한전선은 주식콜센터가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건 네,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1955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 전선회사예요. 네, 전력선은 네, 물론 통신 케이블 등 통신과 전력선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네. 요게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프라 중 하나인 전선 전력과 대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한전선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호재와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좀 준비해 놨어요. 요거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선 부분은 통신선과 전력선, 그 다음에 권선 등의 도체용 및 전력기계 내부의 코일 상태에 감겨져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네, 요 선을 우리 대한전선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 대한전선 우리 꼭잘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 꼭갈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선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요거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8월 달에 매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2,800원, 우리가 매도할 금액은 18,000원이에요.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비만 치료제. 네, 요 종목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거 선물 꼭 받아가세요. 네, 010-3172-8706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과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 요청만 하시면 제가 다 초대, 네, 승인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콜센터와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같이 해봐요.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입장 인원 제한 없이 제가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6개월 1억 만들기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 네, 요거 참여.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 주식 콜센터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6개월 1억 만들기도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선물 종목,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선물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신청만 하시면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릴게요. 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과 주식하면서 네,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이렇게 손실보는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통 80%에서 90% 네,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면 하루에 30만 원 네, 벌어 가실 수 있고요. 10일이면 3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우리 6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어요. 600만 원. 네, 제2의 월급. 주식콜센터가 제2의 월급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네, 공략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요 브리핑 네, 좀 안내해드렸어요. 비만 치료제 펩토론, 인베트지레,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등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 자료와 정보 좀 안내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비만 치료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네, 선물 비만 치료제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요 선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 6개월 1억 만들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10-3172-8706번으로 선물 참여 요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과 6개월 1억 만들기 네, 참여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금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한전선이 급등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